왕은 여괄 인이이시니 하필 왈리 있고 왕께서는 역시 인의를 말씀하셔야 할 따름이니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또 맹자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맹자의 인의 사상을 다루고자 합니다. 네. 글자를 풀이해 보면 왕은 여괄, 역은 역시 역자, 또 역자죠. 역시 인이라는 것은 어진과 의로움인데 인이라는 글자는 상당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했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맹자는 인이라는 것은 측은지심의 단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네, 그게 인이라고, 인의 단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의는 의로움. 그리고 옆에서 이의신이. 예, 이의는 바로 종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 뿐이다, 뭐뭐 할 따름이다, 예, 이런 뜻이죠. 하필 왈리 있고는 지난 시간에 또 다뤄졌죠.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네, 이번 짱뚱이 거의 두 번째 시간에 그 구절과 비슷하죠. 근데 이번에는 주자의 주가 상당히 많은 그 단락인데. 주자의 주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기를 쓴 사마천의 말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사공왈 여독맹자설아가 지 양해왕문 하이리오국허하야는 미상불패서이 탄야라. 네. 태사공이 말하기를, 태사공은 사마천을 말하는 거죠. 내가 맹자의 설을 읽다가 양의왕 편에서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방도가 있겠습니까? 라는 대목에 이르자 나는 책을 덮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왈 차오라 리는 성 난지시야라. 차오라는 것은 감탄하는 겁니다. 아,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는 이익이야말로 진실로 혼란을 낳는 근본의 원인이다. 예,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맹자가 얼마나 이첫 번째 대목을 읽고 사마천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알겠죠. 책을 덮었을 정도로 그만큼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삼국지를 읽다가도 몇번 이렇게 감동받아 책을 덮은 적이 있는데, 뭐, 관우가 죽었을 때, 유비가 죽었을 때, 그리고 뭐 제갈량이 죽었을 때 돕는다는데, 저는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죽을 때 그렇게 책을 한번 덮은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 사마천은 맹자의 그첫 구절을 보고 책을 덮었다고 하네요. 네, 뒤에 보면 또더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맹자 언인이 불언리하시니 소위 발본색언이 국이패시니 차성현지심야라. 네. 맹자는
인이를 말씀하시고 불언리 하시니, 즉 리를 말씀하지 않으시니 발본세 권하여 패단을 구원하셨으니 성현의 마음이시다. 예, 즉 맹자는 인의를 말씀하시고 이로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움의 패단을 갖다가 제 발본색원을 하시면서 이로움에 대해서 그만큼 걱정을 했다는 거죠. 왕들이 자꾸 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익이 없는 것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부국강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로움을 취해 그 전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왕들이 많았었죠. 예, 그래서 맹자는 그만큼 그걸 걱정했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이런 큰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뭐 이익을 밝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면 정말 저는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학자들이 많이 없고 이익을 밝히는 학자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강의는 맹자의 첫 번째 장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예. 설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맹자를 읽으며 설명절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